좀 생소한 사자성어지만 교자 체신이라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글자를 풀면 이렇습니다. 아들에게 나무하는 법을 가르치다.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턱대고 나무를 해오라고 시키지 않고 일단 묻습니다. 아들아, 집에서 100걸음 떨어진 곳에서 나무를 해오겠느냐? 아니면 100리 떨어진 곳에서 해오겠느냐? 말할 것도 없이 집 가까운 곳에서 나무를 해오겠다고 하는 아들. 이때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가까운 곳에서는 언제든지 해올 수 있다. 100리 떨어진 곳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곳의 땔감부터 가져와야지 우리 집 근처의 땔감이 남아있지 않겠느냐? 이 착한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100리 되는 곳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이 고사성어의 뜻은 무슨 일이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근본적인 처방에 힘쓰라는 뜻이죠. 나무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가 그리운 아침입니다. 수요 칼럼 음악 스케치의 문을 활짝 엽니다. 저는 진행자 시카고 나무교회 김정한 목사입니다. 베르디의 유명한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를 아시죠? 일명 춘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페라는 파리 사격의 꽃인 비올레타의 집에서 파티가 열림으로 시작됩니다. 파티에서 비올레타를 본 젊은 귀족인 알프레도는 비올레타에게 금방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나 비올레타는 폐병을 앓고 있었고 그동안 순간적인 향락에 젖어 살아있었기에 순수한 그의 구애를 받는 것에 주저합니다. 그러나 끈질긴 구애로 둘은 파리 교회에서 동거를 시작하죠. 동거를 시작하지만 생활 능력이 없었던 알프레도를 대신해서 비올레타가 생활비를 대고 곧 그 생활비도 자금이 바닥이 납니다. 이를 알게 된 알프레도는 돈을 구하러 잠시 집을 비우고 그 사이 그의 부친 제르몽이 비올레타를 찾아옵니다. 비올레타가 아들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 아버지 제르몽은 비올레타를 다그칩니다. 그러나 오히려 비올레타가 세간을 팔아가며 살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합니다. 결국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신의 딸을 위해서라도 알프레도와의 생활을 청산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가문의 망신을 주지 않기 위해서죠. 그러나 비올레타도 이 사랑이 자신의 마지막 희망임을 주장하면서 반발합니다. 결국 제르몽의 마음을 받아들여 비올레타는 알프레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알프레도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엄청난 충격에 빠지며 고통스러워하죠. 그런 아들을 제르몽은 다 잊고 고향으로 함께 돌아가자며 간곡히 타이르고 위로합니다. 고향 프로방스의 바다와 육지를 상기시키면서 늙은 아비의 고통과 간절함을 호소하는 장면은 눈물겹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 라트라비아타에서 가장 유명한 오페라 아리아의 하나인 프로벤자 내 고향으로라고 하는 아리아죠. 가문의 명예가 무엇보다 소중한 귀족의 입장에서는 아들의 연애사에 끼어들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일개 화류계의 여인이었던 비올레타에게 호소해야 하는 제르몽의 모습은 딱하기만 합니다.
품위를 잃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도 없어서 타협해야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어떤 제르몽 연기자는 근엄하게 연기도 하고 어떤 연기자는 침착하게, 그리고 현대에 들어선 이유는 자식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알프레도는 그런 줄도 모르고 변심한 비올레타를 찾아가 모욕을 주고 그녀에게 욕을 합니다. 이런 아들을 보는 아버지 제르몽은 여자에게 함부로 하는 형편없는 난자는 내 아들이 아니라고 질책하죠. 그렇지만 결국 비올레타는 죽음에 이르게 되고 아버지로부터 뒤늦게 진실을 듣게 된 알프레도가 달려오지만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비올레타의 마지막 노래에 자신의 잘못을 비통하게 후회하는 제르몽의 묵직한 저음은 두고두고 가슴에 여운을 남깁니다. 목사님, 사모님,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지난해 9월 아들을 샴페인에 있는 대학교 기숙사에 데려다주고 온 후에 제가 자주 들었던 질문입니다. 기숙사에 들어갈 짐들을 차곡차곡 미니밴에 싣고 뒤에는 자전거를 달고 하이웨이를 달립니다. 벌써 대학생이라니. 나는 그대로 같은데 아들을 보니 시간이 많이 흐르긴 흘렀나 봅니다. 한국에서 갓 유치원을 마치고 시카고로 왔던 12년 전, 지나치며 신기하게 보았던 노란색 스쿨버스를 태워서 학교에 첫날 보내던 기억이 납니다. 첫날은 샌들을 신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의 얼굴이 밝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자기는 혼자 앉아 있으라고 했답니다. 알고 보니 체육 시간이 있는 날은 운동화를 신고 가야 하는데 선생님은 룰에 의해 운동화를 신지 않아서 벌을 주는 의미로 가만히 앉아 있게 한 것입니다. 또 다칠 수도 있고요. 영어에 서툰 엄마 아빠가 챙겨주지 못한 자책감과 수업 시간에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었을 아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이는 무조건 운동화를 신고 갔죠. 그런데 며칠을 지나 발바닥이 아프다고 해서 보니 티눈이 생겼습니다. 운동화를 신을 때 끈을 너무 꼭 맨 탓이었습니다. 자신도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전혀 알지 못하는 말과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적응한다는 것이 만만치는 않았겠죠. 그런 아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샴페인에 도착해서 짐을 내리고 기숙사로 옮겼습니다. 아내는 준비해온 침대포를 매트리스에 씌우고 가져온 이불을 펼쳤습니다. 이별은 짧게 하라고 어느 장로님이 귀띔해 주었지만 그날 우리는 한 식당에 들러 저녁까지 먹이고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드넓은 옥수수밭 사이로 석양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한다는 신고식을 우리도 그렇게 치른 셈이죠. 한편으로는 그래도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게나 직장 때문에 기숙사에 바래다주지 못하고 친구나 아는 사람 편에 함께 보낸다는데 말이죠. 어둑어둑
저녁이 다 되어 아들의 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침대도 의자도 그대로인데 말 그대로 휑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아들이 쓰던 컴퓨터를 켜니 바탕화면에 아들의 사진이 뜹니다. 인터넷을 연결하고 페이스북을 엽니다. 아들의 이름에 초록색 불이 켜져 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야, 뭐하냐? 우린 잘 도착했음. 지금 친구 기숙사에 있어요. 그렇지. 헤어진 지 얼마나 되었다고. 할 말도 생각나지 않고 그냥 서둘러 마무리합니다. 학교에서 보내는 첫날 잘 쉬어라. 네. 아내와 저는 그날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묘한 느낌은 분명했습니다. 가슴이 시리다는 게 이런 걸까요? 스토리는 달라도 저는 오늘 이런 제목의 노래 가사를 떠올릴 것 같습니다. 아들아, 스코키, 내 고향으로.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생각나는 그런 수요일 아침입니다. 그럼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잘 되고 또 우리보다 더 훌륭하게 그들의 주어진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자신들의 부모님을 떠올리면서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청취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수요 칼럼 음악 스케치 시카고 나무교회 김정한 목사였습니다.